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도지가 돼야 되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완전히 막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 이런 딸이 되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위에 네네. 특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나 네?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네네. 또 착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전도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아멘. 그냥 그 모습만 아멘. 봐도. 맞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 우리 공인들 있잖아요. 공인들이 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그 얼굴 자체가 전도지야.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전도지. 네. 오늘 본인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예. 네. 요즘 드라마에서 네네. 주인공 엄마 역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요즘 많이 나오시네요. 네. 배우 김혜령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일 연속극 네. 미니 시리즈 네. 주말 드라마 뭐 엄청나게 바쁘신데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아유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사실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벌써부터 저기 출연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먼저 저기 집사님. 우리 그 CTS 가족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앞에 보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세대인 교회에 13년째 섬기고 있고요. 저는 지금 집사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좀 얄미운 엄마 역이긴 한데요. 네. 맞아, 연기자 그래. 네. 김혜령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CTS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환영합니다. 그래요. 얄미운 얼마. 그 참 말씀 잘하셨다 진짜. 그죠? 네. 왜 역할을 그 얄미운 역할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 그런가요? 저 사실은 얄미운 네. 것보다 착한 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이미지가 정말 연기자는 어떤 캐릭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악역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악역이라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기의 폭도 좀 넓혀질 예, 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랬는데 얄밉다기보다 처음에 진짜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하는 아니, 그러다가 네. 집사님 같으면 네. 그 악역이 점점 캐릭터가 착해진다면서요? 그러게 좀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얄미운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캐릭터를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가님이 제 캐릭터를 좀 이렇게 좀 선한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감독님도 갑자기 극 중에 이름이 명자인데 명자가 갑자기 이렇게 착해지지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셔서 그런 겁니다. 글쎄 그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역할하면 그 역할까지도 착해지네. 아멘. 2012년도 네. 생각나죠? 네. 연예 대상 네. 우수 연기상 수상하셨어요. 네. 네. 그때 그 왜 수상하면 왜 수상 소감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트로피 받고 마이크 앞에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간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그걸 얘기하려면 정말 좀 길긴 한데. 네네. 제가 사실 연기자를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 뭐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매력도 없는 것 같고 뭐 속된 말로 세상의 얘기로 뭐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나이는 자꾸 먹고 이제 뭐
그냥 아, 뭐 특별하게 내가 아,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가치나 이렇게 목표가 없었어요. 예. 네네네. 자신감도 없고.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제가 세된 교회에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처음에는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연기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상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그 비전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마흔이 넘었을 때인데 정말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어릴 때부터 어떤 꿈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마흔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전이 생긴 거잖아요. 그 너무 기쁘고 그 일을 위해서 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연기를 잘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연극판도 막 쫓아다녀가지고 연극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선배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슬럼프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도를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더 큰 거였는데 일단 국내에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새해 첫날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내고 목사님께 안수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1월 1일 0시 15분쯤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올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냈는데 그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MBC에 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그것만 출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걸로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부활절이 되기 전에 정말 제가 이제 KBS 다른 사극을 이제 캐스팅 제의를 받아서 그걸 하러 갔다가 이 감독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본을 받았는데, 역할을 원래는 조금 이제 좀 착하고 되게 좀 고고한 역할을 이제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시골 무지랭이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여자 역할이 같이 있었는데 이 역할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지랭이 역할이? 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꽂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야 이제 서울에서 자랐죠. 그 연습하면 되지 뭐. 아유 근데 그게 구수하게 나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 연기자인데 그래. 그때도 주변에서 너 얼굴에 사실은 사투리도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 역할도 안 어울린다. 네가 해봐야 이건 손해다. 막 이랬는데도 저는 그렇게 그 역할이 꽂히는 거여서 부활절 새벽기도 주간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날 그 감동으로. 그 역할 이름이 양자였는데 양자 계속 감동으로 꽂히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됐어요? 네,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럼 경상도 사투리 연습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분을 붙잡고 이제 계속 녹음해가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는 그 작가 선생님도 그렇게 막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좀 이거 미스캐스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방송 일주일 나간 후부터 생각이 바뀌셨다고. 진짜 그때 하나님 은혜였어요. 제가 정말 녹화하러 가기 전에도 교회에 꼭 들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도성을 막아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고 정말 정말 열심히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그 양자 역할로 네네. 그 저 KBS 저 2012년도 연예 대상의 우수상 우수연기상 받았어요. 네. 그때 수상 소감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이 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스태프들 감독님에 대한 뭐 작가님에 대한 뭐 감사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저를 중보해 주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동역자들? 동역자들 중보기도 팀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상을 올려드린다. 그때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 집사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겪어보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그렇죠. 하나님이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댓글이 막 엄청났어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 한번 알고 하는 거죠. 네, 어떠셨었어요? 댓글이 진짜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저는 그 상을 타게 해달라고 했던 게 내가 상을 받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댓글 안 봐도 돼요, 그런 거. 근데 댓글 중에 진짜 뭐 악플도 안 보는 거. 악플도 있었어요. 네. 악플도 있었는데 믿지 않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면서요. 네, 네, 네. 그런 거 뭐라고 좋다. 뭐라고? 그 며칠 후에 네. 연극을 보러 이제 대학로에 갔는데 네. 거기에 막 이렇게 아줌마 부대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오시더니 제가 그 수상 소감 봤는데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더 감사했어요. 그게 진심이 느껴지셨던 네,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진짜 그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그 말이 진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은 이제 이 영이 통하죠. 그렇죠. 예. 이 영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통하는구나. 예. 이게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예. 그 맞아요. 예. 그거 뭐 상 받은 것 사실은 보름 뒤면 다 잊어버려요, 예. 그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잖아요. 네, 그렇죠. 참 집사님, 집사님은 저 소강성 목사님 그 세된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주일 성수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지금 거기서 보니까 봉사를 야 몇 개 하는지 몰라. 뭐 하시는 거예요? 아나운서 하시죠. 교회 아나운서. 네, 성가대 봉사 하시죠. 예. 거기다가 전도팀. 전도팀도 하시죠. 뭐 아무튼 또 그다음에 성가대는 어떻게 됐어요? 성가대도 제가 사실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 2013년도에 이제 처음 신년 축복성회를 하거든요. 항상 신년 초에 예.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직접. 네. 뭐라고? 집사님, 호산나 성가대 앉으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호산나 성가대? 네. 앉으세요. 3부 성가대가 호산나 성가대인데, 그래서, 나 노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러고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 주부터 바로 호산나로 들어가서. 그럼 지금까지 몇 년째? 네, 지금까지. 7년 넘었죠. 우리 저 드라마 촬영 알잖아요. 야외 촬영도 있고 저기 이게 세트 촬영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드라마가 아무리 못해도 저 한 이틀 이상한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 편이면 벌써 얼마예요, 그죠? 그런데 주일 성수는 꼭 지키신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저는 정말 저도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과 저와의 비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집사가 된 이후에 예.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주일 성수를?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촬영은 어떻게 해요? 겹치면? 다 해요. 촬영이 그러니까 주일날 생겨도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아주 노멀한 경우는 뭐 조금 시간이 좀 늦게 있다거나 이러면은 아침 첫 예배를 드리고 가던가 예. 아니면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으면은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안 그럴 경우가 겹칠 있어요. 때 있잖아요. 풀로 정말 풀로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막 하나님 어떡하죠? 막 이렇게 혼자 속으로 기도 아닌 그냥 막 걱정을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뭐 때문에 펑크가 나든지 아니면 비가 막 계속 내려서 그칠 기운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저 혼자 살짝 우리 매니저랑 도망 나와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가요? 스태프들 이제 친한 스태프들한테 나 잠깐만 갔다 올게. 아니 저희 교회 갔어요. 본 교회로? 네네. 이상하게 촬영이 그러면 또 그 교회 중에서 주변에 있을 때도 있고 뭐 강남일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집사직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 11년. 11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네. 그렇게 맞춰주신 거예요? 네.
최고의 매니저시다. 방송국 사장님 네. 우리 하나님. 그렇지.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은혜 받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예.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하나님이 제 매니저십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매니저가 있더라도 예. 하나님이 매니저시니까 하나님이 대표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매니저들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그게 맞죠. 아멘. 사실. 맞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을 뭐 이거 좀 제가 할게요. 예, 좀 네. 해보세요. 예. 아니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젊으시고 저보다 정말 이만큼 언니신데. 예. 예. 그런가? 그런데 할머니시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질문 그거, 내가 안 하기 잘했다. 할머니?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물리적인 할머니니까.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딸이 네. 시집을 가서 네. 이제 아이 둘을 낳았거든요. 네. 아들을. 네. 그러니까 할머니 맞죠? 아니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의 네, 할머니. 그런데 그 사위가 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아 누구죠? 우리 장모님이 직접 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네. 예, 야구 선수, 투수. 네네 투수. 누구? 윤성민. 윤성민 선수. 와. 야, 윤성민 선수의 장모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물론 저게 저는 따님도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둘이, SNS를 통해서 둘이 알아. 네. 둘이 저기 그 결혼을 좀 일찍 한 건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일찍 했고 네. 제 딸은 뭐. 그냥 유세로 따지면 좀 그러니까 윤성민 네네. 선수도 좀 일찍 결혼한 건 있어. 그렇죠. 워낙 네. 예쁘기도 하고 운동 선수들은 특히 그렇게 일찍 가정을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저 실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할머니들 소리 감사합니다. 듣기에는 정말 아니 네, 너무 이르시다. 축하합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긴 했지만 좋으시죠? 네, 저는 좋죠. 조사님은 네. 처음에 그 연예계 데뷔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탤런트로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네. 예. 제가 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평탄하지 못해서 네. 제가 이제 큰 아이를 낳고 나서 딸? 네네. 네. 좀 이제 저 혼자 뭔가 생활을 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우연히 미용실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오신 그 기자분들한테 예. 발탁이 돼서 이제 웨딩 화보를 찍게 된 거예요. 애기 엄마인지 몰라요? 예, 그때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저 이런 거 못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이네. 캐스팅을 당하셨네요. 그렇죠? 네. 미용실 네. 캐스팅.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하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웨딩 드레스 입고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에 덕수궁에서 네. 네, 드레스 입고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잡지에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에이전시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광고도 들어오고 영화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소속 기획사도 생기고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네. 근데 아까 그런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그 가정이 그렇게 평탄치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돼요? 근데 그래야 됐었는데 네.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마음은 늘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뭐 핑계인데 주변에 정보로 가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면서? 뭔가 안 풀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아니요,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애기 낳고 더 많았죠. 나서 이제. 그래, 네. 그러니까 혼자 그냥 뭐 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정보로도 가고 막 진짜 심지어는 굿도 해보고 정말 그 죄를 엄청 많이 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풀리거나 잘 되거나 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잖아요. 그치. 저는 맞아요. 아까는 정말 그 실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신 건데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공부 특별한 저는, 것도 아니고 네. 어쩌다가 됐다 보니까 어쩌다라는 게 웨딩 촬영을 그렇죠. 잘한 거죠. 시험,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없이 맞아. 그냥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갔으니까 아무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속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러다가
지금 저 세덴 교회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시는 이제 성도가 됐잖아요. 네. 이게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 딸이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어주는 태교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 효과가 정말 컸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도 교회를 같이 잘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예. 얘가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엄마 나랑 교회 가자. 딸이? 네. 어머 어머 어머. 지금 윤석민 투수 부인이?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싫어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어. 딸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래 찾아보자 이랬는데 정말 탁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절 전도하신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네네. 그냥 핸드폰 바꾸러 갔다가 그냥 전도됐어요. 핸드폰 가게 사장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 얼떨결에 약속을 한 거예요. 오시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저는 그 교회 너무 커서 별론데 막 이랬는데 예. 왜 큰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신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갈게요. 제가 세 번만 갈게요. 가볼게요. 이랬어요. 그 약속 지켰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약속은 진짜 이렇게 좀 칼같이. 칼같이 지켜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네네, 딱 봐도 하나님이 알겠어. 그거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약속하고 네. 첫날 주일 성수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 갔는데 목사님이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네. 왜 어떤 생각했던 뭔가, 목사님은 어떤 뭔가 무게 있고 네. 그냥 경건하고 네. 이렇게 근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실 줄 알았는데 네. 막 교회도 엄청 밝고 막 노래도 엄청 많이 하고 막 목사님도 막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막 코드 파시고 지금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옛날에 처음으로 어떻게 막 이 막 다리도 막 떠지고 막 뭐 그냥 이렇게 설교하시다 코드 들여 마시죠? 네. 언어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시고 장로님하고도 장난을 너무 많이 치시는 거예요. 이상해 여기 되게 이상한 데 같아 이래가지고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네.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영락 없이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약속을 했으니까 또 나갔죠. 그렇지 네, 나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계속 갈등을 하면서 세 번째 나갔는데 네네. 세 번째 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딱 꽂혔는데 그게 뭐였냐면 세상에 나가서는 계산도 못하면서 교회 와갖고 계산 좀 하지 마 그러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찔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처음 가면 맨발의 소명자라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첫 번째 쓰신 책이 있어요. 맨발의 소명자. 네. 예, 예. 그거를 주시거든요. 그 책이 그렇게 눈에 계속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그날 그냥 다 읽었어요. 근데 그걸 읽고 났는데 목사님이 지금 뭐 시인이시고 뭐 문체가 엄청 좋으신데 그게 처음 책이라 그런지 문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소나기의 소년 같은 느낌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정말 솔직하고 아무튼 굉장히 깨끗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보였어요. 때가 된 거지 뭐. 그렇죠? 그때 딱 잡아주신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집사님이 네.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를 하십니다. 네. 제가 딱 10년 전에 네.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 연극할 때 다른 배우가 그렇게 필사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부럽고 나도 저걸 꼭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였는데 와서 엄마가 엄마 교회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모든 공예배, 네. 새벽 예배 다 드렸고. 그래요? 네, 또 그리고 그때 남편이 그 교회를 좀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애 학교 다 보내고 밥 다 해주고 청소 다 깨끗하게 일부러 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진짜,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티끌만큼이라도 흠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 눈에도 그게 보였구나. 네. 그리고 또 성경 필사까지 하니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 그게 입에서 나오다니. 성경 필사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구절이 어디예요? 그때 정말 이렇게 앞에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렇게 베껴 쓰는 거가 굉장히 컸는데 점점 갈수록 막 은혜가 막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근데 스바냐 네네. 3장 17절에 너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근데 그 구절이 그러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완전히 막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저 이런 딸이 되고 싶다. 그래. 목 놓아 울었었어요. 하루 종일. 그날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아유. 연예인 생활 마른 연예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드라마고 뭐고 그때는 이제 슬럼프니까 그런 것도 없고 남편도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막 쓰다가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팀 봉사. 예? 아니 어디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 전도. 예. 네. 네. 전도는 예. 길거리 전도팀이에요. 그것도. 저희는요. 우리 교회는 특히 또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로 유명해요.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도 하고 뭐 우리 새에덴 전도단도 또 따로 되게 크게 있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새에덴 길거리 전도단이라 해서 네. 새길 전도단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좀 유명 인사도 계시고 이제 뭐 이래서 나름 이제 우리끼리 그래도 얼굴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이 나가서 좀 아 저기 지금 예 화면에 나 아 네네 그렇게 그들이 아우 더 이쁘게 하고 나가시네요. 아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끼리 이제 룰을 정했어요. 네 최대한 멋있고 그렇죠. 예쁘게 네네. 하고 나가자. 단정하게 예. 네. 그래서 세대는 우리가 얼굴이다. 그래서 최대한 잘 깔끔하게 단정하게 멋있게 하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정말 기쁨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네. 어디로 가요? 죽전역으로 갑니다. 죽전역. 네. 교회에서 네. 가장 가까운 역이기 죽전역? 때문에 네, 죽전역에 나가서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유용한 이런 제품들을 그 전도용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드리면서 전도지하고 뭐, 안녕하세요. 뭐 새된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 안 나가시면 나와보세요. 뭐 이 정도. 그냥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막 욕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실제로 저렇게 있잖아요. 지금 사진 나오잖아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시켜두신 분들이 교회로 나온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김혜령 집사님도 그 사실은 교회 찾고 있고 뭐 교회 가려고 했는데 그 그래, 핸드폰 가게 사장님께서 그렇지 네, 그렇게 네,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때가 맞듯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 근데 길거리 전도 하시면서 이게 노하우가 쌓이셔서 개인적인 전도들 이렇게 요새 많이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 저 회사 기획사 대표도 전도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전도한 분이 저희 대표님인데요. 제 대표님이 사실 종교적인 상처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려고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맨날 기도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제가 교회 할 마음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웬걸요. 제가 계속하는데 네. 맨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정말 제 올해 제 생일날 갑자기 저희 매니저 식구들이 다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 그리고 저 그날 엄청 바빴잖아요. 생일날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즐겁게 이제 먹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 동네를 보더니 괜히 마음이 동하시나 봐요. 여기로 이사를 오고 싶대요. 원래 완전 반대에 사셨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은
제가 저 교회 꼭 모시고 가겠다 예, 예. 이랬더니 또 거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속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대표님이 저 진짜 이사 갈 거예요.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저 당장 나가갖고 막 그쪽 부동산 다 알아보고 그래갖고 진짜 집은 막 너무 많더라고요. 새로 지은 곳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이 지금 사시는 집이 나가야 되는데 예. 그게 빨리 안 나가잖아요. 요새 그러면은... 또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네. 빨리 집 나가라고. 저희 동역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서는 기도한다. 선포를 하고 아 기도를 했어요. 예. 정말 정말 놀랍게도 이틀 후에 계약자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 들어오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계약이 되고 그 다음날 들어오겠다는 3일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게 세례대내가 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오시자마자 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야, 뭐 차일피일 약간 미루시는 거예요. 아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럴 땐 또 강경하게 붙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약속을 오늘은 정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촬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촬영 이제 끝나자마자 간다 그러고 제 그 동역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도를 해서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혀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됐고 저도 다행히 빨리 끝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예, 예. 그날따라 저희는 영상을 찍거든요. 예. 근데 그날따라 대표님이 탁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라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감동이 이렇게 왔는데 그날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첫 예배 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막 참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시키셨다니까. 네. 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얘기만 했다. 그래서 아, 야. 직원들은 아직 이제 안 믿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한 주 그럴 거예요. 이랬는데 계속. 매 주마다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더 놀랄 일은 3주째. 예. 제가 이제 호산내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연습하러 나가요. 근데 연습하러 딱 나갔는데 누가 저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누가 날 기다릴까? 하고 갔더니 대표님이 먼저 오셔서 호산나 성가대를 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하겠다고 어머, 지금 어머. 4개월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세상에. 연습부터 다 예배 뭐 다 수련회도 같이 가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그래. 그 주위에 있는 네. 분들이 팬클럽 회장이 또 네. 언니 교회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언니를 구출하겠다고 교회에 왔다가 또 예. 그분 전도당했다면서요. 아, 언니가 아니고 누나예요. 아, 누나 그러니까 누나. 그 제가 되게 오래된 팬카페가 있는데 거기 회장했던 친구인데 예. 얘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 팬이었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가서 예. 13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얘가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누나가 교회에 빠져 사신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구출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너도 교회 가자. 그랬더니 누나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나와보고 얘기하자. 그래갖고 결국에는 3주째 걔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왔는데 정말 얘가 첫날부터 펑펑 그러더니 얘가 세 번째 나온 날 저한테 밥 먹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자기가 1년 전에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공황장애를 안 겪었을 거라고 네. 한국에 오자마자 그 중국 환경과 너무 달라서 자기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 방에서 나오질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는 이거 치료 명의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야 주님. 네, 신약구약 정말 약 먹어야죠. 그래. 그래서 주님이야. 그 엄마도 굉장히 착하시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이 그런 걸 보면서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할까봐. 그렇죠. 그렇게 졸이면서. 그 지금은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엄마까지 전도를. 그 어머니까지? 네.
고구마 줄기네 고구마 줄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이렇게 지금 같이 나와서 네. 항상 이제 예배 드리고 밥도 네. 같이 먹고. 아. 아멘. 네. 집사님, 저 우리 성가대원 7년차 나오셨는데 그냥 말할 네.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찬양하는 거 들어야죠. 어때 요새 제일 사모하시는 찬양이 어떤 곡이세요? 네, 요새 진짜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노래를 못해요. 성가대는 했지만. 두 알토께서 알아서 하세요. 예? 자, 반주는 없습니다. 무반주로. 하나, 둘,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 뭐, 확실히 그 받으신 은혜가 있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게 그냥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저도 이게 워낙 저도 이렇게 눈물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떨 때는 찬양을 부르면 나를 지 이러면서 그 다음은 안 돼. 나를 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유행가를 부르고 어떤 노래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지. 아마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 저 우리 집사님을 성가대에 세우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 아마 예, 아마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그냥 서서 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진실돼 보이고 그걸 아마 목사님께서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가대가 훤해지잖아요. 그렇지. 이제 저 한글 성경 필사 넘어서 영어 잉글리시 네. 잉글리시 영어 성경 필사예요? 네. 지금 야. 시작했어요. 한 와. 2주? 2주 정도 됐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단어 찾고 막 이러느라고 네. 되게 바빴는데 네. 쓰다 보니까 이제 때려 맞추기도 잘하고 NIV 보면 NIV로 쓰는 거죠. 네네. NIV 네. 보면서 네, 핸드폰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펴놓은 다음에 이거 보면서 잘 해석이 안 되면 네. 이제 성경책을 보고 네. 이제 또 읽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네요.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 필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 공부하시는 아 제가 네.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네. 예전에 영어 예배도 드린 적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성경은 진짜 굉장히 고급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영어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더 지혜와 이런 습득력을 더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글 성경을 필사를 했으니까 예. 이번에는 영어 성경을 필사해보자라는 마음이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또 있잖아요. 영어로 수상 소감을 좀 네. 하겠다는 거. 비전 선포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세계적인 배우로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은 영화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영화 쪽에서 저를 부르시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는 그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비전도 그거였어요. 세계 영화제에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네. 15장 10절의 말씀을 그때 딱 받고 제가 정말 그때는 제가 상을 받으면 첫 마디가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이렇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정말 딱 선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네. 네. 그게 저의 제일 큰 비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국내에서 상으로 또 영광 올리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국민 배우가 돼서 네.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사실은 뭐 죽전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게 뭐 대단히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아, 아까 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 죽전역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여자분들 막 이렇게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지나다니시다가 저 알아보시고 오셔서 막 이렇게 이런 일도 하냐고 이러시면서 막 또 상받기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그분들은 이제 다른 교회 성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 안 받으려다가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언뜻 보고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럼 아, 네. 그리고 찍어드리면 진짜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게 다른 영향력을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더 많이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도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어다니는 전도지. 네, 네. 그래서 오늘 예. 흰색 옷을 입으셨구나. 아. 편지지? 예, 전도지라서. 전도지. 전도지라서. 네. 또 있어요? 기도 제목? 그리고 뭐 가깝게는 제 이제 아들이 고3이라서 그래요.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윤성민 사위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사위를 위해서 멀지 않았네. 네. 아, 우리 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기도 제목인 우리 국민 배우 네. 김혜령 집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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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사실 우리 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뭐 누구가 뭐 특별히 뭐 뭐 튀는 사람 뭐 특별한 고난 이런 것보다 들여다 보면 사실은 뭐 그 우리끼리는 비교해서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네.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너나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여왕개미나 개미나 개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개미 사이에서는 여왕이 최고겠지만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등산 다녀 보신 분은 알잖아요. 산에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그 많은 건물들 봐, 요만하잖아요. 사람들도 뭐 크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멘. 야 내가 그래 너로 인해서 내가 한번 영광 받아보자. 그냥 막 키워주실 것 같아요. 김혜령 집사님 같은 경우가 네. 오늘 그런 경우였잖아요. 네, 네. 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바로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배우 오늘 만났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